Let's go. Outside, night, 따뜻하고 풍미있는 음악을 하는 감성 보이스 다이논. 빈티지하고 듣기 편한 사운드를 추구하는 뮤지션 지소쿠리. 2022 여름 특집 5일간의 음악 여행 푸른밤에 놀러와. 오늘은 다이논 지소쿠리와 함께합니다. 다이논 지소쿠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야, 어우,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 번부터 이렇게 네네. 먼저 인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빈티지한 인디팝을 하고 만들고 부르고 있는 지소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다이논이라고 하고요. 저는 네. 다이논의 구현이라고 합니다. 구현 씨, 네. 저는 다이논의 아트러브요입니다. 예. 아트러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여러분.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팀의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했는데요. 첫 곡은 다이논의 아웃사이드, 이어서 들은 노래는 지소쿠리의 나랑 같이 놀자였습니다. 그 지소쿠리 씨의 그 나랑 같이 놀자는 신곡 소개, 푸른밤 신곡 소개 때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소식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아, 네. 너무 주변에서 바로바로 아, 완전 그 당일날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너무 제가 다시 보기도 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럼 이제 곧 나 부르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 했나요? 사실 좀 걸릴 줄 알았는데 빨리 와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네,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네. 연락 많이 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어제는 87댄스, 제이유나 이렇게 두 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그때는 또 다섯 분이라서 굉장히 그게 있었어요. 서로 말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세 분이니까 네. 좀 천천히 편안하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분위기는 네.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말해봤는데 네.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네. 아, 너무 좋으신 두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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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다. 어떠세요? 네. 아, 네. 하나도 이제 어색하지 않은데 너무 책상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현 씨는? 저는 실제로 안 어색해요. 아, 실제로? 실제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난 가짜다? 실제가 아니구나.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아, 분위기가 다른 걸로 네. 아, 화기애애해요. 아, 그러니까 네. 혹시 다이노는 푸른밤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저는 오, 진짜? 보이는 라디오 가끔 봐요. 우리 진짜 막 진짜 잘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봤지? 그 백예린님 나오셨을 때 네네 그때는 봤어야 됐어. 네, 성시경님 나오신 것도 봤고 네, 가끔씩 그렇게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현 씨는 전혀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처음 듣네. 맞죠? 아,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저희가 또 이야기를 이제 나눠봐야 하는데 지소쿠리 씨의 이 이름이 별명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아, 네. 꼭 물어보시는데 네. 이게 아무 뜻이 없거든요. 그래서 별명이라 이어가지고 아, 네. 제 이제 본명이 정지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네네. 이제 친구들이 지소쿠리, 지석쿠리 이렇게 불렀어가지고 그냥 아 지석 네. 정지석인데 지석쿠리라고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근데 저희 학교가 좀 그 쿠리가 유행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우진이가 있으면 우진쿠리 뭐 이렇게 아~ 세진쿠리, 윤쿠리 네 맞아요 맞아요 윤쿠리 막 이렇게 진짜 의미가 하나도 없네요. 네 진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네. 지소쿠리 근데 마음에 드세요 지금? 네, 마음에 듭니다. 아, 이게 지소쿠리를 또 영어로 써놓으니까. 네, 맞아요. 영어로 쓰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한글로 지소쿠리 궁금하긴 했습니다. 정말. 일단 좀 네. 국적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정확히 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잘하신 것 같아요. 노린 것 같진 않은데. 자, 넘어가지자, 우리.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이노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지은 팀명이에요? 제가 지었는데요. 구현 씨가? 네. 네. 그 다인온 하면은 네. 무엇을 가지고 식사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 다이닝 할 때 그 네 맞아요. 디너의 이제 동사형인데 네. 다이논 뭐 선명해지는 밤 이러면 그 노래를 먹는 거죠.
어, 참, 근데 너무 비웃으시는데 아까 편안하다고 그랬는데 수건 씨 이러면 너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영어 잘하셔가지고 아, 어느 정도 불편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어, 고급스러운 어, 느낌이네요, 약간. 네. 어, 그러네요. 아트러뷰 씨는 요 네.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아 괜찮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혹시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 좋았어요. 이게 뭔가 만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또 이제.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둘 다? 네네네. 아 진짜 어, 피곤하네. 네, 맞아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만찬으로 가자. 이렇게 네, 괜찮았어요. 어 그럼 다른 후보나 이런 건 없었어요 혹시? 어, 저는 너, 들은 바가 없는데 네, 너무 오래돼서 후보가 기억이 안 나요. 아 팀이 근데, 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팀이 같이 팀이 된 거는 네. 20년 정도에. 아 깜짝이야 나 20년 됐다 세상에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야 2020년 2020년 네, 이름을 지은 거는 2018년 미리 지어놓으셨어요 네. 아, 아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아,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원래 다른 팀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네네 네, 그 팀 이름을 다인원으로 해놨는데 네네. 이제 아트러뷰가 나중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팀 이름이 먼저 2년 네네. 전에 있었군요. 네네. 그러면 난 궁금한 거. 네. 아트러뷰라는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됐어요? 사실 본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본명은 소정인데 네네. 아트러뷰는 그래도 이제 이름이라는 건 내가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 들어서 뭐 이렇게 내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이렇게 했을 때 아트, 이렇게 예술과 아~ 러브는 인류애를 말하는 거긴 하고요. 유는 약간 이제 개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렇게 진지하게 지었습니다. 어... 어, 의미가 굉장히 있고 의미가 굉장히 없고 제가 지금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든 만들어요 지소 제가 그래서 소쿠리의 소쿠리. 제 이름을 소쿠리 예, 담는다 음악을 많이 담았다 아, 어, 소쿠리 너무 좋다 네, 아. 그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데요 네. 아, 괜찮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 얘기 나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또 바로 들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려주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아웃사이드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네네. 아웃사이드는 이제 선크림이 필요한 노래예요. 아하. 이제 밖에 나가서 네네. 이제 Let's Go Outside 이런 노래라서 밖에 나가서 좀 쉬고 놀자 이런 아. 가벼운 마음으로 만든 노래라서 네네.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2년에 나온 곡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오. 진짜. 제가 사실 만든 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오. 2020년에? 네네. 아니, 작년. 네, 작년. 아, 네. 1년 정도 됐는데. 아, 좀 맞추고 오실래요? 노래 나가는 동안 맞추면 되겠네요. 네.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이논의 아웃사이드. 다이논의 아웃사이드 듣고 왔습니다. 아우, 시원해. 앨범 커버도 너무 예뻐요, 진짜. 어, 물어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너무 예쁜 거예요. 파란 하늘에 네네. 잔디도 보이고 그랬더니 런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트러뷰 씨가 직접 찍은. 네. 아, 네, 맞습니다. 사진도 잘 찍나 봐요. 편집을 잘 하는 편입니다. 아, 색감이 좋더라고. 아, 네. 다이노에서 영상 편집이랑 사진 편집이랑 다 해요, 그냥. 아, 맞아. 아, 재주가 있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또 다 악기 연주도 다 네네. 하시잖아요. 네, 아, 맞아요. 네. 반응인 멋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현 씨도 나 이거 좀 한다. 그 노래는 당연한 거고. 그거밖에 못해서 위기 의식을 많이 느껴요. 근데 노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노래를 뭐 못하면 뭐 끝이지 뭐. 네. 근데 잘하니까. 음색이 네. 너무 좋잖아요, 진짜.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자연스럽게 네. 어. 사진 영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저 사진 영상 저도 나름 제가 뮤직비디오 다 직접 하세요? 네, 제가 직접 다 간혜숭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 정말? 근데 간혜숭업인 티가 나요. 근데 보시면. 그 티 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 좀 내추럴한 것을 좀 추구해가지고 굉장히 네, 내추럴하더라고 못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걸로 그럼 네, 컨셉이다 네, 네 소쿠리는 다 계획이 있다고 맞습니다 소쿠리 씨 다 네. 계획 있고요 아 그리고요 저희 옥상달빛도 대학에서 만난 사이거든요 아. 근데 다인온 두 분도 음대 수업을 청강했다가 만난 사이예요? 네 그럼 전공이 둘 다 달랐어요? 네. 네네네 저 아트러뷰 저는 경영학과 나왔고 어. 네네 저는 이제 실용음대 나오긴 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사회학과라고 네네. 예, 일반 대학교 아. 다니다가 이제 전과를 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청강을 왔을 때 네. 뭐 동질감 같은 거 아. 아웃사이더니까 그쵸, 아 문과 두 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친해지게 됐죠. 어 근데 오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
제 청강이다. 제가 이제 네. 저의 학교 선배가 네. 오빠랑 이제 친구였어서 아, 소개를 해줬구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진짜 뭔가 그 정말로 좋아하는 거니까 만난 거잖아요. 좋아하는 걸 위해서. 아, 동질감이 네. 엄청 많이 느껴지긴 했겠네요. 그쵸. 아 그렇죠, 그쵸. 네. 그럼 뭐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나요? 맨날 막 네, 세지아 씨 책 같은 거 얘기하고 책 얘기요? 네, 네, 책 뭐 읽은 거 뭐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아 진짜 문과다 보니까 약간 지금 느낌 뭐냐면요 네. 소개팅 느낌이에요. 소개팅 할 때 이제 영화 얘기 뭐 어떤 드라마 봐 어떤 책 봐 이런 느낌인데 네. 아 여러 명이서 이렇게 함께 네. 스터디처럼 했어요. 아 100명 네. 100명 정도 있었다는 네. 둘이 했다고 아 300명 정도 뉘앙스 많이 다르네요. 근데 음악 성향이 처음에 많이 달랐다는데 어떻게 달랐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저는 R&B 음악을 너무 많이 좋아했고요. 그쪽을 거의 편식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하트 러브 유는 좀 더 네. 다양한 음악 그리고 R&B를 그렇게 많이 저만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악 얘기를 할 때 약간 아, 이 친구랑은 음악을 같이 하진 않겠구나. 아 너무 달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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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 친구의 어떤 정신 그런 정신 정신 정신은 뭐, 뭐 어떤 정신? 그런 인간적인 면 인간적인 면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아 인간성이 좋은 네. 친구구나.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잘 통하니까. 네, 그 스터디 같은 그룹에서 그 300명 있네. 네, 네. 단둘이 만난 건 없고요. 굳이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나. 질문이 되게 많이. 아 맞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배제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물어보지 않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지소크리 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노래를 먼저 들어볼 거예요.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아, 네, 나랑 같이 놀자라는 노래를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쓰게 됐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 곡은 그 사실 음악을 하는데 이제 가장 힘들 때 사실 썼던 건데 이제 그 첫 가사가 놀이가 그다지 별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저 혼자만의 해석으로 이제 노래가 그다지 별론이 왜 내 노래를 아무도 안 들어줘?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근데 이제 이 뜻은 이제 앨범 자켓에서도 이제 말을 안 하긴 했는데 네.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노래 좀 제발 들어줘 하는 좀 귀여운 사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노래 내가 근데 정말 이 노래 많이 듣지 않았나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이 제 간절함을 알고 많이 찾아주시지 않나. 너무 않나. 귀엽고 이거는 네. 뮤직비디오를 꼭 보셔야 돼요 진짜. 아 저도 봤어요. 너무 그렇죠. 너무 삐져 밴드가. 아 네 제가 싱스트리트 그 영화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좀 그 감성의 뮤비를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아 부족하지만. 네. 아니요 아니요 뮤비까지도 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지소쿠리의 나랑 같이 놀자.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 2022 여름 특집 5일간의 음악 여행. 이 여름에 주목해야 할 두 뮤지션 다인운 지소크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래 그 지소크리 씨의 나랑 같이 놀자 들었는데 음색이랑 그 빈티지 사운드 너무 좋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그 지소크리 씨가 음악 하려고 할 때 형의 영향이 컸다고 하네요. 아, 네, 맞아요. 형이 저랑 이제 6살 차이가 나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때 형이 이제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음악 입시. 음악으로? 네, 네. 그래 가지고 그 형 거 MP3를 맨날 뺏어 가지고 제가 다 다운 받고 그랬어 가지고 네. 그때 형이 이제 흑인 음악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막 친구들 텔미 이런 거 들을 때거든요. 제 시절이. 근데 저는 맨날 그 흑인 음악에 미쳐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음악하는 거 형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엄청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형도 지금 음악하세요? 네, 형도 이제 음악하는데 형은 좀 제작 쪽, 네 그쪽으로. 야, 네. 형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 음악을 듣고 계속 잘한 거니까. 맞습니다. 완전 따라했었죠, 맨날. 네. 오, 신기하다. 또 형, 그럼 가족들이 반대는 없었겠네요? 엄청 반대 심했어요. 형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둘째는 하면 안 된다. 너는 공부해라. 너는 무조건. 전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너는 공부해라. 음악 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랬었어요. 그리고 잘 이겨냈네요. 예, 네, 20살 때 딱 선포하고. 죄송합니다. 나 음악할 거다. 예, 불효자 되겠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궁금하네요. 두 분도 두 분은 심지어 전공이 아예 다른 거였잖아요. 네네. 음악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부모님들이.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화도 안 내셨어요. 왜요? 약간 허드슨
약간 저랑 비슷. 그러니까 너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시려고 엄청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었는데 네. 그게 이제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날아가 버려. 네, 그래서 그 표정을 봤을 때 좀 가슴이 아프긴 했어요. 언제 말씀드렸어요? 몇 살 때? 저도 20살 때. 네, 그때. 잘 이겨냈어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이. 그래도 이렇게 방송 나오니까 여기 나온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음악을 지금 부모님이 들어보시면 재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심 흐뭇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잘 이겨내고 있는 걸로. 네네네. 예. 우리 아트레 부인은 어땠어요? 아 저도 반대가 정말 너무 심했어요. 예. 그래서 경영학과도 이제 가고 이제 졸업까지 했는데 졸업하고 이제 저는 정말 음악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해서 이제 알아서 살겠다 이렇게. 네. 아 네. 알아서 살겠다. 네. 그래서 알아서 잘 살았어요? 네, 뭐 이렇게 손 벌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와. 대단한데? 아유, 아닙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진짜. 맞아.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이세 분다 정말 진짜. 멋지다, 진짜. 네. 아 그리고요 노래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두 팀이 서로에게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궁금하네, 진짜. 네. 뭐 하나씩 얘기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지수쿠리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그 인터뷰를 봤는데 네네. 이렇게 각 잡고 쓰면 노래가 안 나오신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업 방식이 궁금했어요. 네. 아, 네. 저는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딱 어떤 멋있는 걸 만들어 봐야지 하는 순간 이상하게 멋있지가 않고 제 옷을 안 입은 느낌이 나가지고 맨날 그냥 진짜 대충 친구들이랑 놀 때 갑자기 그냥 기타 쓱 꺼내서 오히려 막 집중이 안 될 때 좀 그럴 때 써야 뭔가 조용하지 않을 때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카페 이런 데서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또 부끄러워가지고 기타 반종기가 생각보다 많이는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군요. 아 거기서 네, 또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정규 앨범 나올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 공감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도 각 잡고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안 나와서 이제 답답해서 화장실 가면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화장실이요? 네. 비슷해요 저랑. 네. 뭘 샤워할 때. 맞아. 그냥 볼일 보러 갔을 때. 볼일 빨리 나와가지고. 디테일하시고. 오 진짜. 그걸 또 잊지 않으려고 또 엄청 애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치. 근데 반은 잃어버리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반이나 남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소쿠리 씨가 다인원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그래서 R&B도 제가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혹시 좋아하시는 아티스트가 전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저는 뮤직송을 차일드. 디엔젤로. 악수한다고 여기서?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전 진짜 좋아요. 그리고 또 아트리브 씨는 또 누구 좋아하세요? R&B 쪽에서는 네. 사실 최근에 다니엘 시저 정말 광팬이에요. 악수. 아니 다니엘 시저가 온 줄 알았네. 영광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다 너무 좋죠 진짜. 네. 맞아, 음색이 맞아. 다 너무 좋은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좋아. 그럼 저희가 안 그래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두 분은 작업 어떻게 하세요? 다이노는 어떻게 작업하세요? 아까 화장실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아트라비쉬 어떻게 작업하는지. 저희는 우선 이렇게 마주치지 않고 좀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비대면? 네, 비대면으로 랜선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렇게 뭐 제가 뭐 이렇게 작업실에서 뭐 만들어서 보내면 네. 듣고 뭐 어떻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거기서 만들어 나가고 만나지 않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집이 멀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 아 맞아요. 굳이 만날 아 집이 멀어. 네네네. 일단 수원산이 수원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곡이 좀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만나는 거예요. 앨범 자켓 촬영 앨범 때 자켓 촬영. 네. 정말? 네. 그러면 촬영 때 만나고 연습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합주도 요새는 네. 싱크룸이라고. 네. 야 이 정도면 네. 오늘 거의 한 2년 만에 만난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 팀은 진짜 오래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겠다. 비즈니스적으로 하면은 아 사실 이게 되게 건강한 거잖아요, 이것도. 글쎄요. 매일 저도 사실 되게 그 네. 굉장히 생경한 작업 방식이긴 해요. 근데 둘이 이게 뭔가 잘 맞는 거죠. 그 작업 방식이. 네. 근데 진짜 하루도 연락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매일 이렇게 네. 매일. 연락은 또 계속 한다고요? 네. 그러면은 아까 와. 아이, 소쿠리 씨. 아직 안 하기로 했는데. 네, 정말. 아까로 끝내기로 했어요, 그 얘기는. 네.
신기하다. 그럼 다음에 진짜 뭐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오히려 되게 신기한 경험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한번 해봐요,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작업을 또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는 다이논의 노래를 또 들어봐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떤 노래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저희가 선명해지는 밤이라는 곡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밤이 선명해지고 불빛이 선명해지는 밤에 이제 너와의 시간만을 기다렸어. 너무 웃으면서 얘기해.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 보다. 아, 진짜? 오, 진짜. 오, 좋다, 좋다. 저는 그러니까 고양이도 떠오르고. 고양이요? 여러 제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떠오르는데, 특히 첫 소절은 이제 고양이 그러니까 쓸 때 고양이가 딱 옆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첫 가사가 이제 너는 소중해 나에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소중해 나에게. 뭐야 갑자기 이렇게 웃으면 어떡해. 괜찮아. 좋다. 고양이 이름 뭐예요? 감자요. 감자야. 세진 씨도 고양이 키우거든요. 네. 이름 알려줘요, 세진 씨도. 분홍이. 우와. 코가 분홍색이에요. 네. 감자는 그러면 갈색이에요? 아니요, 그냥 이름 따로 감자고요. 아. 삼색이에요. 아, 삼색 고양이에요? 어머, 세상에. 오, 감자 귀엽네요. 감자랑 또 약간 구현 씨랑 되게 낯선 느낌인데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감자. 네. 그러니까 선명해지는 밤의 가사를 또 아주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듣고 올게요. 다이논의 선명해지는 밤. 다이논의 선명해지는 밤 듣고 왔습니다. 아, 목소리 정말 좋아요. 감미롭다. 네. 저희가 그 뮤지션으로서 두 분의 꿈이 뭔지를 좀 알아봤는데, 다이노는 콘서트에서 노래 안 해도 되는 가수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적은 건데. 네. 그러니까 노래 안 해도 이렇게 다 불러주는 거죠. 이렇게. 아, 떼창으로. 야,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저희도 혼자 오셔서 이제 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노래를 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쉬셔야 돼서. 저도 쉬셔야 돼. 지석훈 씨는 어때요? 꿈? 아, 저는 해외 진출인데 디테일하게 말하자면은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 NPR 라이브라고 거기 나가는 게 1차적인 꿈, 최종적인 꿈입니다. 아, 더 큰 거 꿔야죠. 근데 그거 그 공간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되게 어쨌건 마이크를 잘 대지 않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목소리가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 공간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아, 이미 거기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서. 야, 그 꿈 진짜 5년 안에 이루시기를. 아, 영광입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진짜. 네. 이제 또 지소크리 씨 노래 들어야 되는데, 아우, 왜 또 이거 물어보고 싶냐? 어떤가요? 또 다른 꿈이 식당 차리는 거라고. 아, 네.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짧게만 한 번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뭐 옛날에도 좀 계속 꿨던 건데, 이제 제가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집으로 이제 친구들 많이 초대해가지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말을 하라 해가지고. 우와, 그럼 해줘요? 네, 다 해주거든요. 그럼 제일 잘하는 거, 친구들한테 반응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제 일본 음식 중에 이제 부타노 가쿤이라고. 처음 들어봤어. 뭐지? 그 엄청 쉬워요. 근데 일본식 간장 돼지 조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 네, 오시면. 아우, 작가님 또 바로 찾아줬어.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냄새 안 나게 하기도 어려울 텐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조림이 어려운 음식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저는 잘 못하는데 잘합니다. 무슨 소리야. 아, 요리를 잘하시는구나. 너무 매력있다. 이것도. 아, 진짜 이분도 아닙니다. 재주가 많으시다. 세진 씨도 요리 잘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가게를 내는 게 꿈이거든요. 그때 저희 가게로 와주실래요? 네, 영광이죠. 지방에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녁에 또 이렇게 곡 만들고 그러면 되지. 너무 좋죠. 불러만 주시면. 네. 그래요. 둘이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이제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디어 테디베어라는 노래를. 아이고 귀여워라. 네, 좀 오래된 것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뭐 그 오래된 것들의 소중함, 편안함을 기억해 보자. 라는. 그래서 테디베어가 이제 그 외국에서는 좀 엄청 오래 갖고 있는 인형이에요. 막 그 성인 돼서까지도. 그래서 그런 오래된 인형을 좀 비유해 가지고
네, 쓴 곡입니다. 오, 기대가 네. 됩니다. 그럼 바로 듣고 올게요. 지소쿠리의 Dear Teddy Bear. 푸른밤 옥상 달빛입니다. 2022 여름 특집 5일간의 음악 여행 푸른밤에 놀러와 다인온 지소쿠리 두 팀과 함께했는데요. 아 벌써 마칠 시간이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저희는 이 부스 안에서 조만간 지금 우리 소쿠리 씨 집에 갈 것 같은데. 아직 굉장히 따뜻해졌는데 벌써 그러니까. 끝날 시간이 왔어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지소쿠리 씨는? 아 네, 너무 진짜 시간 이렇게 지난 줄 몰라가지고 네 너무 정신없게 재밌게 네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어떠셨어요, 두 분은? 다인온 아트로블입니다. 저는 네. 아 이렇게 라디오에 출연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일단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또 나올 겁니다. 그럼요. 아, 그럼요. 네. 네, 저는 구현이라고 하고요. 그, 네. 그 옥상달빛분들 너무 그 제가 노래 들으면서 막 울었거든요. 아이고. 그 울고 싶지 않은데 울게 하는 노래는 처음이었어요. 진짜? 네, 인생에서. 울고 싶지 않은데 미안해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쉽기도 아쉽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진짜 네. 저희가 어제도 하면서 느꼈지만 너무 잘 음악도 다 너무 좋지만 다 매력이 있어서 맞아요, 오늘 이 세 분도 너무 매력이 있어서 따로따로 또 한번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꼭 네. 집중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있을 푸른밤 가족들에게도 네. 끝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 계획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다인온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우선 이렇게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또 여기서 뵐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9월에 새로운 신곡을 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싱글 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소쿠리 씨도. 네. 네, 저도 네,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공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연도 찾아봐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10월에 또 EP 앨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 노래 나오면 저희도 꼭 많이 푸른 밤에서 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2부 끝곡은요. 두 팀의 노래를 사이좋게 잘 섞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인온의 조 골드버그랑 그 지소쿠리 씨의 Sea of Info 이 두 곡을 이어서 들으면서 세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봐요. 감사합니다.